야, 바람이 진짜 세다. 오! 근데 막 바람에 밀려서 벌어지는 거 봐. 와. 민수야, 이게 7번 홀인데 앞바람이지? 495 야드 파4. 그러면 아니지, 450m지. 어, 야드니까. 아, 이거는 가도 끝없는 산말리라. 뭐 전홀에 팔 했지만 이건 그냥 보기 작전이야. 나는 마음속에 이런 거 들어올 때는 파5라고 생각을 해버려. 그냥 파5여서 하면 좋고. 왜냐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거든. 근데 이거는 민수가 치는 패턴으로 플라잉 웨지처럼 이렇게 치면 나는 좀 스핀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리를 많이 뽑아야 되니까 우측으로 접어. 접어서 감아 때려야 되겠어. 저기까지 안 갈 거야. 오케이. 조금 안 좋은 자리로 갔는데 생각만큼 안 돌아서. 굿샷. 근데 삼촌이랑 같은 방향인데. 너 벙커 터지는, 지금 벙커 튀는 거 보였거든? 오케이. 민수는 지금 모래 맞고 올라왔고, 약간 위쪽으로. 나는 이 경사 맞고 왼쪽으로 나와서. 뭐야, 내가 또 나왔어? 더 멀리? 아, 씨. 너 한 205m 쳐, 205m. 205m인데 앞바람. 나는 200m인데 앞바람인데. 무리하게 그린으로 난 올리지 않고 나는 5번 아이언 같은 걸 쳐가지고 오른쪽에 빈 공터로 보내가지고 어프로치해서 한번 파세이브 해보려고. 먼저 쳐? 저는 저 핀 왼 오른쪽에 있는 벙커 있잖아요. 오른쪽 끝 보고 치는. 오케이. 공 봤어? 다 간 것 같은데. 다 간 것 같아? 네. 오, 잘 쳤어? 나 공 놓쳤어. 아, 지금 언덕에 맞긴 했는데. 엄청 놀랐어. 지금 나도 바람이 약간 왼쪽으로 부니까 약간 플라잉 웨지 타입으로 칠 건데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가면 별로 좋지 않아서 핀보다 오른쪽 편으로 짧아도 돼, 나는. 그래서 어프로치로 해서 세이브 하는 걸로. 안 하던 플라잉 웨이지 하니까 오른쪽으로 너무 밀렸는데. 가보지 뭐. 왼쪽에 있네. 네. 나는, 야, 바람이 진짜 세다. 그러니까 우측에 안전한 데로 왔는데 라인도 되게 타이트하고 한 40m 나오거든. 40, 한 30, 한 5. 근데 거의 40을 다 쳐도 될 것 같아. 이번에 어프로치 샷 되게 잘했어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51m에서 전 앞에 떨어졌어. 넌 아니 저기서부터 올라온 거야. 여기서 떼구로 굴러왔어. 50m는 그냥 40m로 쳤어. 잘 쳤어, 진짜로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쳐야 되지. 다치면
10m씩 더 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고개선 해야 될 것 같아. 그린으로 떨고 같으면. 나도 지금 요 앞에 떨어졌거든. 왠지 이제 우리는 적응 단계가 필요한 거지. 핑계를 대는 거야. 그래서 저점이 여기고 16. 오늘 하루 종일 16만 걸리네. 40cm 왼쪽. 그래서 붙기만 하면 되니까. 참 퍼팅은 잘하는 것 같아. 어? 아휴. 마무리할게. 천천히 하세요. 이거 오케이 아니야? 네. 아니야? 네. 야, 괜히 인심 잃지 마라. 역시나 계획대로 보기. 근데 네 말이 진짜 좋은 말 같아. 천천히 하세요. 자, 서민수 일병. 서민수 일병 구하기. 지금 진짜 노인네가 지금 같이 스파링 해주느라고 아주 그냥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. 자, 파펫. 그래. 잘했어. 오케이. 삼촌 안 오냐? 내가 그냥 못 치는 거 보이지. 근데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죽어. 완전히. 보이지? 그럴 것 같아요. 177m. 그러면 이거는 플라잉 웨지로도 갈 것 같아. 그래서 핀보다 왼쪽에 가려진 그 언덕으로 하면 대충 굴러서 핀 쪽으로 갈 것 같아. 근데 핀으로 치다가 우측으로 밀려버리면 이건 진짜 노 대책이야. 노 대책. 아, 이거 돌면 안 돼, 돌면 안 돼, 돌면 안 돼. 오, 그래, 잘 떨어졌어. 야, 또 10. 20m. 20m야? 온 그린 성공! 온 그린 성공. 근데 30걸음 나올 것 같아. 진짜 처음에 출발 이뻤잖아. 근데 막 바람에 밀려서 벌어지는 거 봐. 와. 전 더 왼쪽 볼게. 삼촌 휘는 거 보니까 왼쪽을 봐야 돼. 알았어. 너 우리 자꾸 커닝 하면서 안어를 좀 가져가. 커닝만 하지 말고. 근데 진짜 많이 주더라. 왼쪽 많이 봐야 돼. 너 거의 왼쪽 그린 끝에 봐야 돼. 넌 페이드를 치니까. 굿. 그 정도 해야지 돌아 들어가지. 조금 많이 보긴 했어도 그린으로 굴러 들어갈 것 같은데. 그린으로 지금 보이진 않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. 끝에. 너는 왼쪽 끝, 나는 오른쪽 끝. 오케이. 아주 둘이 스코어 화려하다. 진짜 골프도 생각을 많이 해. 정말 많이 해야지. 근데 너는 지금 아까 전에 삼촌 치는 거 보고 만약에 그대로 따라 했으면 완전히 넌 밀릴 수 있지. 지금 요거 지금 언덕백이 가려져 있지만 그린에 올라간 거랑 다름없잖아. 어찌 보면 나는 그린이고 너는 그린이 아니잖아. 근데 내가 더 안 좋은 거야. 너는 살짝만 태우면은 세이브는 할 수 있잖아. 와, 나는 이거를 온그린을 온그린이라 부를 수 없는 정도 거리에 가 있다. 일단은 뿅점 먼저 찾고. 이게 저점이니까 약간 이렇게 돌아오겠네. 저기 스프링클러 쪽 라인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. 26인데 야, 이거 근데 또 완전히 브레이크가 다르게 보이네. 26인데 내리막이니까 4단위로 가면은 50cm만 가도 되겠어 이거. 근데 앞바람이 있네. 아까 이쪽 경사 봤는데 이쪽에서도 내려가는 경사가 있어서 거의 스트레이 라인 봐야 될 것 같아. 거리상으로는 지금 60cm를 쳐야 되는데 내리막을 고려해서 그냥 50cm만 치는 걸로. 근데 이 정도 길을 가면 바람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짧으면 안 되는데. 안 돼! 아주 애매한 거리. 2m 정도 남아버렸네. 2m가 안 되겠구나. 한 1m 한 70 정도. 그러니까 민수가 이거 아까 천천히 하라고 그랬지? 그래, 천천히 하라. 이건 넣어야 되니까. 민수는 진짜 살짝 태워야 되겠다. 바람이 또 이쪽이 나면
그러니까 삼촌은 지금 공이 오면서 힘이 쭉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. 오, 진짜 잘 태웠어. 심지어 들어가겠는데? 우와! 나이스 퍼팅! 감사합니다. 나이스 파. 그러면 지금 민수 쪽이 내려오는 라인이었고, 와, 근데 이게 또 보여, 왼쪽에. 근데 이런 경우에는 클러치 퍼시라고 해서 진짜 백구로 놓는 거야, 공을. 라인 안 놓고. 그래서 딱 끊어가지고, 이럴 때는 저는 뭐 안 들어가 어쩔 수 없지만 공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큰 공하고 작은 공을 탁 맞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최근에 퍼팅 연습을 안 해서. 어우! 됐어, 됐어. 다행이다. 아, 운 좋게 나이스 파. 그래서 이번엔 9번 홀이야 벌써. 9번 홀인데 뭐 스코어는 화려하고 뭐 지금은 나도 지금 베가스에서 첫 라운드인데 여기는 지금 토너먼트 코스를 좀 닫아서 블랙이 445야드 되거든? 네. 400m가 넘는데 앞바람이 거의 한 뭐 한 3-40m짜리가 불고 있어. 그게 도그렉이에요? 어, 우측으로 도그렉인데 저기 우측에 푹 꺼진 데로 가도 뭐 딱히 위험하진 않아. 어, 근데 나는 이제 러프에서 치면은 여기는 진짜 질기거든, 켄터키 블루가. 여기는 잔디가 거의 다 켄터키 블루로 되어 있는데 나는 오른쪽으로. 그 삼촌은 볼 자체가 높지 않아서 세게 쳐도 그렇게 막 뒤로 오고 그런 건 없어. 오케이. 좀 약간 페어웨이 왼쪽으로 너무 많이 잡아당겨졌는데 끝에 걸려 있을 것 같다. 일단 티샷은 살려야 돼. 그냥 가운데 보고 쳐도 돼? 응, 가운데 보고 치면 돼. 저기 산 끝에 뾰족 튀어나온대. 아, 네. 굿샷. 좋아, 좋아. 오, 잘 갔어. 저기 벙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. 네. 지금 왼쪽으로 왔는데 이게 좀 약간 핀보다 왼쪽이 경사가 있어서 남은 거리는 한 35m 정도인데 러프에서 치니까 이제 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져서 내리막이 급격하니까 한 30m만 친다고 생각을 해서 쳐보겠습니다. 더 핀 쪽으로 가야죠. 오, 잘 친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거리, 한 2m? 2m 50 정도. 아, 힘드네 오늘 어프로치가. 민수 벙커 들어갔냐? 네. 그렇지. 페이스 투 페이스. 오, 잘 쳤어. 오, 진짜 잘 쳤어. 이야, 나이스 보기 하겠는데? 잘 쳤어, 잘 쳤어. 역시 이 페이스 투 페이스, 모든 어프로치는 페이스 투 페이스. 옛날에 광신이었어. 광신이었어. 야, 근데 발음 좀 잘해야 돼. 그래? 야, 너 굉장히 지금 썰렁한 농담한 거 알지? 야, 근데 나는 꼭 그 삼촌이 치고 나면 꼭 2m 붙은 것 같았는데 한 5m나 붙대. 야, 5m 남았다, 5m. 큰일이네요. 이것도 지금 또 보기를 하겠네요. 근데 뿅점이 이게 저점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뿅점이 참 읽기가 힘들어. 요쯤 되는 것 같아. 그러면 저 위가
고점이니까 저 나무 조슈아 트리 쪽으로 가고 여덟의 조슈아 트리 쪽으로 20cm. 근데 경사가 좀 있어서 30cm를 봐야 되겠습니다. 들어가 주면 좋고. 야, 정말 여기는 자, 20cm. 8걸음. 오! 아, 너무 아깝다, 진짜. 아, 그린이 근데 너무 정직해. 그지? 네. 또 보기. 이래서 또 보기를 하고 말았습니다. 그냥 거리가 길면 어렵구만, 무조건. 민수는 진짜 벙커샷 잘했고, 팝펏. 나중에 삼촌이 그거는 이제 클러치펏 하는 건 알려줄게. 근데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.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삼촌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빗나가. 너랑 좀 한 3주 훈련하면 좋아질 것 같아. 팝펏. 오, 잘했어. 나이스 파. 나이스 파. 자, 이렇게 해서 9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제 곧 그 저희는 후반 9홀로 갈 텐데 배고프니까 햄버거 하나씩 쫙쫙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했어.